자, 이제 후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장성호 선수의 20이닝 공격으로 재개됩니다. 자, 후반전에 첫공 배열 자체가 또 많이 힘드네요. 대회전을 이용한 뱅크샷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샷. 하얀 공이 정확하게 들어가나요? 자, 밀려서 빨간 공이 득점. 움직입니다. 득점. 야, 이 뱅크샷을 해결을 해내고 있는 장성원입니다. 네, 첫 공은 해결 참 잘했죠. 예. 이제부터가 또 관건이거든요. 지금 네. 1득점, 그러니까 다득점을 만들어냈던 이닝이 지금 단한 차례도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득점 이후에 공은 결코 쉽지가 않네요. 그렇네요. 살짝 찍어치면서 자, 각도 좋아요. 처음으로 연속 득점 이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도 쉽지 않은 공 연속해서 득점 가져갑니다. 네. 아, 이번 8강 지금 장성호 선수가 하이런이 2점이니까요. 괜찮죠? 하이런 3점으로 바뀝니다. 3연속 득점.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하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네, 좁은 공간 단 장쿠션, 단쿠션, 투뱅크 시도합니다. 야, 분위기를 타는데요. 됐죠? 4연속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런 모습들이 필요했거든요. 뱅크샷 득점 장성원. 투뱅크로 깔끔하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은 앞돌리기를 시도하나요? 또 타격을 줘서 뒤로 돌리기도 가능합니다. 앞돌리기. 앞돌리기. 자, 각도 자, 괜찮아요. 앞돌리기 득점까지 연결을 짓는 장성원입니다. 야, 브레이크 타임 바로 이 직후에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네. 아, 후반전 들어서 첫 공하고 두 번째 공을 정말 잘 풀었죠. 네. 네, 그러면서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은 아, 그러네요. 단단장으로 가는 더블 쿠션을 시도를 할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단단장. 아, 너무 깊었어요. 야, 살짝 옆으로 지나가는군요. 네. 5연속 득점 기록하는 장성원입니다. 야, 그래도 20이닝에 지금 5득점 만들어내면서 일단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거든요. 네. 네. 이제 분위기를 조금씩 그 끌어올린다는 취지에서 참 중요한 이닝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네. 자, 횡단을 시도를 합니다. 아, 깊었어요. 그렇네요. 욕심내지 않고 눈앞에 놓여 있는 첫 공을 해결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씩만 끌어올리면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야, 점수 차이가 꽤 나긴 합니다만 서창훈 선수랑 장성원 선수랑 지금 공타 개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밀어서 강력하게 자, 이 공도 내려 옵니다. 득점. 득점. 지금 장성훈 선수의 첫 공이 다 만만치가 않은데 후반전 들어서 그 공들을 해결을 하면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 큐를 지금 제대로 풀어가고 있는 장정호 선수인데요. 네. 자, 일단 이번 배치 풀어내면서 12점을 만들어냈고 뱅크샷. 저 좁은 공간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건가요? 자, 흰 공과 잔 쿠션 그 공간으로 그 사이 공간으로 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걸어치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배치를 이 투뱅크 걸어치기를 생각을 했다면 흰 공을 엄청 얇게 맞아야 되는 그렇죠. 거였나요? 네. 그 각도 자체가 그래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도가 향상이 되면서 이제 득점을 노린 것 같은데. 네. 자, 대회전 짧은 쪽으로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리버스 핸드까지 천천히 올라오면서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앞돌리기 대회전 그리고 득점. 다시 뒤로 돌려치기 시도합니다. 자, 길게냐 직접이냐 직접 선택을 했고요. 네. 천천히 내려옵니다. 뒤돌리기 득점. 네. 연속 2득점 서창훈. 이번 공. 자, 두꺼운 두께로 3쿠션 직접 공략을 했고요. 네. 네, 빗겨치기. 빗겨치기. 네, 깊은 쪽으로 정확하게 찾아 들어갑니다. 포쿠션 빗겨치기 득점. 차분하고 침착하게 빗겨치기 득점 성공시키는 서창훈입니다. 자, 현재 3연속 득점 그리고 30점대에 먼저 들어가는 서창훈입니다. 자, 이번 공은 네, 끌리질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뒤로 끌어서 전반에도 이렇게 좀 어렵고 좀 애매한 배치였는데 끌어서 뒤돌리기 한번 감각적으로 시도를 했던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 뭐 성공은 되질 않았습니다만은 아, 저런 길도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공격. 옆돌리기입니다.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하죠. 천천히 떨어져 올라오면서 리버스 핸드 득점. 13점을 만들어내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장성원 선수가 득점을 한 이후의 공 배치가 참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항상 공이 조금만 벗어나도 다음 공 구사하기가 쉬운데 자, 약간 속도를 주겠죠? 강하게 쏩니다. 해결합니다. 연속 2득점 장성원.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씩 풀어갑니다. 확실히 브레이크 타임 이전의 장성원과 브레이크 타임 이후의 장성원은 다릅니다. 네. 지금 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강력하게 두 번째 공을 또 해결을 했는데 말이죠. 이렇다 할 지금 자세도 나오질 않고 공 배열이 장성호 선수를 심하게 괴롭히고 있네요. 자, 다시 걸어치기 투뱅크. 네, 잘 걸었죠? 잘 걸렸는데요. 자, 흘러서
야, 이게 또 이렇게 참, 이게 안 맞네요. 정말 안 도와주네요. 안 예. 도와줘. 야속할 정도로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투뱅크 걸어치기 네. 아, 진짜 잘 걸렸는데. 네, 이보다 더 잘 칠 수 없죠. 네, 다시 치라고 해도 거의 퍼펙트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두께가 공략이 되면서 그 좁은 공간으로 벗어납니다. 예. 대회전 올라갑니다. 득점. 예, 이렇게 되면서 서창훈 선수에게는 조금 편한 공이 제공이 되고 말았고요. 자, 뒤돌리기 형식의 대회전을 시도를 했고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는 서창훈입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31대 14. 네, 원뱅크 충분히 가능하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 준비를 서창훈. 네, 무리하게 끌어서는 안 돼요. 네, 성공. 성공하죠. 연속 2득점. 32대 14가 됩니다. 아, 확실히 이 생활체육 선수 그리고 이 학생 선수 경기들이 또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아, 이 경기장 이 체육관이 아, 정말 활기차네요. 네. 예. 어, 키스가 어. 오. 두 점 추가하는 서창훈입니다. 당구라는 종목이 좀 정적인 스포츠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경기하는 게 선수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너무 조용하고 하는 것도 별반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대회전 득점.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를 했고 성공을 시키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앞돌리기 짧게 가죠. 흰 공 왼쪽으로 앞돌리기 짧은 코스. 네, 이번에 각도 괜찮습니다. 내려 갑니다. 그리고 득점. 두 점 추가하는 장성원입니다. 32대 16의 스코어입니다. 네, 모처럼 득점 이후에 다음 공의 배치가 괜찮아요. 네. 옆돌리기냐 한 점 득점을 하기 위해서 뒤로돌려치기냐인데 지금은 뒤로돌려치기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실수하지 않고 득점하는 게 중요해요. 빨간 공 선택했고 뒤돌리기 네. 내려옵니다. 와, 아, 이게 정말. 사실 내려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야, 이게 이렇게나 큰 틈이었네요. 이게 야속한데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당구가 자기를 배신한다. 네. 아, 어이가 없죠. 장성호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옆돌리기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뒤로 돌려치기를 선택으로 해서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공간으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예. 비껴치기인데요. 어, 짧았어요. 공타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선수들과 지금 학생 선수들 경기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참 이 생활체육 선수들 지금 경기 하고 있잖아요. 네. 같이 뭐 지인들이나 뭐 가족들이 같이 단위를 이뤄서 오는데 네. 뭐 사진도 지금 멀리서 어떻게든 계속 찍어주고 아 이런 모습들이 참 너무 보기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생동감이 느껴지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체육관 대회의 꽃은 생활체육 선수들의 대회입니다. 경기입니다. 장내에서도 마이크로 정리하는 그리고
경기 배정하는 이런 어수선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익숙하거든요. 예, 맞아요. 예, 당구라는 종목이 사실 옆에서 조금만 방해를 해도 좀 막 브레이크를 많이 거는데 네네네. 체육관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당구 대회가 이제 이렇게 체육관에서 개최가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또한 전국 당구 대회가 갖는 그런 묘미죠. 예, 네. 그런 또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체육관 대회가 아니고서는 이런 그림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이 선수들 경기 결승전과 이 생활체육 선수들, 학생 선수들 일정이 맞물리는 게 네. 저는 그게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요. 관중들도 훨씬 많이 이 경기를 지켜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더 이 뭔가 이 시끌벅적한 이 분위기를 더 저희가 만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일정을 보게 되면은 전문 선수의 8강 경기하고 또 생활체육 선수 예선전이 동시에 치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게 되면은 우리 8강전 전문 선수들의 8강전 경기를 동호인 선수, 우리 생활체육 선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관전을 해주고 직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집니다. 지금도 많이들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현장에서. 네. 네. 시켜치기 올라갑니다. 득점. 네, 수구 컨트롤 잘 됐죠? 네. 겹치기 포쿠션 시도합니다. 자, 빗겹치기. 자, 짧아지나요? 짧아 보입니다. 예. 자, 두 점 추가하는 서창원입니다. 2번 빗겹치기 배치는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25이닝 공격 준비하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방향 괜찮죠? 자, 장장단 타면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한 점 추가. 34-17의 스코어가 됩니다. 전반부터 이런 공격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정말 타이트한 경기가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도 전혀 늦지는 않았죠. 예. 자, 원뱅크입니다. 네, 강력하게 득점 잘 넣었습니다. 연속 2득점. 큰 점수 차에서 다시 그 쫓아가면서 점수를 극복을 하게 되면은 부담은 앞서간 선수가 더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빗겨치기로 공격합니다. 야, 컨트롤 잘했고요. 방향 좋은데요. 득점. 3연속 득점 가져가는 장성원입니다. 장단 장장 빗겨치기 득점. 자, 뒤로 돌려치기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가야죠. 자, 뒤돌리기 이번에도 득점. 득점 맞춥니다. 4연속 득점. 자, 장성원 선수가 앞자리를 바꿨습니다. 20점 기록합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자, 끌어서 와이프쿠션으로 시도를 합니다. 네. 뒤돌리기. 조금 덜 끌렸나요? 예, 옆으로 살짝 지나갑니다.
하지만 4득점 만들면서 자 20점을 만들었네요. 네. 뒤돌리기 5쿠션을 한번 생각을 했던 장성원 선수였는데요. 네.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뱅크샷 약간 두껍게 밀리면서 그렇네요. 득점되지 않았고요. 왼쪽으로 옆돌리기 좀 자신 있게 칠 필요가 있죠. 자, 옆돌리기 돌아갑니다. 득점. 한 점 추가하는 장성원 21점. 네. 이제 장성훈 선수의 득점 이후의 공 배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차근차근 바짝 지금 추격하고 있는 장성원 선수거든요. 네. 안 돼요. 단쿠션에 먼저 타버립니다. 네. 이거는 아낄 공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약간 수구의 탄력만 주게 되면은 득점 확률이 어느 공보다도 높은 공이었는데 너무 아꼈습니다. 아쉽네요. 네. 수구의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원투 이후에 급격하게 공이 떨어지는 모습. 네. 그러면서 득점에 실패합니다. 자, 더블쿠션 장장단. 자, 이러면서 득점. 다시 공격을 허용을 합니다. 이게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요한 그 공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해주느냐 못해주느냐에 따라서 참 분위기가 넘어가고 가져올 수 있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아까 이닝에서는. 자, 이렇듯 탄력 있게 쳐줘야 됩니다. 또 한 번 다가섭니다. 득점. 계속 2득점 서창훈. 다시 서서히 달아나기 시작하는 서창훈입니다. 현재 36점. 빨간 공을 걸어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노란 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빗겨치기 짧게 아하 개전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쿠션 맞고 내려오긴 합니다만 득점은 안 되는군요.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수비도 생각에 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빨간 공을 걸어치는 선택을 했을 텐데. 다시 단장단으로 가는 뱅크샷. 초반에 한번 성공했던 그런 유형의 공이죠. 뱅크샷 출발. 자, 이번에는 짧게 형성이 됩니다. 자, 네. 아무것도 건들지 못합니다. 네, 짧게 형성이 됐죠. 27이닝은 공타로 지나가는 장성원 선수고요. 오늘 이 8강전 경기에서 공타 15개째 기록하게 됩니다.
15점 차의 리드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28이닝 공격. 자, 두꺼운 두께로 뒤로 돌려치기. 잘 끌었죠? 뒤돌리기 정확하게 빨간 공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득점. 자, 왼손을 사용을 해서 뒤로 돌려치기 시도하죠. 직접 가게 됩니다. 자, 왼손으로 뒤돌리기 득점 성공시킵니다. 두 점 추가하는 서창훈 선수고요. 스코어는 38대 21이 됩니다. 왼손도 상당히 안정된 스트로크를 보여줍니다. 그렇네요. 네. 수구가 오른쪽으로 공 반개 정도만 벗어나도 쉬운 배치인데 지금은 예민하게 시도를 해야 돼요. 자, 코너 쪽 들어갔어요. 득점. 아, 직접 저렇게 구사가 됩니다. 아, 먼저 빨간 공을 치고 나가는 내공. 그렇죠. 입니다. 자, 이번 서창훈 선수의 선택은 빨간 공을 앞돌리게 하자니 공간이 너무 좁고요. 노란 공을 좁은 공간으로 직접 시도를 합니다. 네, 야, 좋아요. 득점 성공합니다. 야, 이번 배치까지 풀어내면서 지금 40점 고지에 먼저 도달하게 되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지금 공은 정말 해결 잘했죠. 야, 이런 공이 해결이 되면서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의도한 대로 공이 움직여주면서 득점. 자, 이번에는 앞돌리기 가겠죠. 앞돌리기. 네, 네, 코스 좋아요. 빠질 틈이 없습니다. 득점. 자, 지금 5연속 득점 기록 중인 서창훈입니다. 제법도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41대 21입니다. 얇게 앞돌리기 대회전? 대회전 들어가죠. 조금 더 과감하게 칠 필요 있습니다. 서창훈 선수 너무 아껴요. 지금 직접 내지는 돌아 나오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서창훈 선수 생각에는 직접 지금 시도를 했거든요. 네.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조금만 더 세게 치면 되는데. 예. 몸과 자기 본인의 어떤 생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자, 비껴치기입니다. 득점. 빨간 공이 움직입니다. 득점. 어드레스 준비하는 장성원. 얇게 지금 아주 얇게 갑니다. 네, 아주 얇게. 좋아요. 야. 섬세한 두께 조절.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는 장성원입니다. 연속 2득점.
앞돌리기 짧게 가죠. 들어오면서도 회전 사용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공. 좀 길게 진행이 됩니다. 네, 조금씩 조금씩 아낍니다. 지금 미련 없이 저 두께에서 회전 다 줘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비교적 편한 공이고 득점 이후에 다음 공이 수월해지는 그런 배열이 예상되는 공인데 놓치고 맙니다. 자, 그리고 29이닝 공격을 준비하는 서창훈 선수인데요. 익스텐션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빌치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서창훈. 네, 괜찮은 배열이죠. 짰나요? 네. 네, 밀림이 조금 부족했네요. 그대로 짧아졌습니다. 네. 네, 첫 공 괜찮습니다.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돼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3 쿠션 득점. 점수 차가 이렇게 20점 가까이 나는 점수도 순식간에 좁혀지거든요. 쿠션. 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더블 쿠션.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타고 다가서면서 득점. 이런 유형의 더블 쿠션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배열이죠. 네. 더블 쿠션 득점으로 연속 2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장성원. 자, 옆돌리기 직접 시도해야 되는 공. 아, 뭐 오른쪽으로 약간 길어 보이는데. 자, 예, 약간 길어 보였어요. 예. 아, 아쉽네요. 길게 진행이 되네요. 네. 지금 출발 자체가 약간 끌리면서 끌어가는 거는 맞는데 일적구 두께가 조금 두껍게 공략이 됐어요. 자, 이번엔 32이닝 공격을 준비하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빨간 공을 빗겨치기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노란 공을 또 횡단샷도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서창훈 선수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고민하고 있죠. 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서창훈 선수인데. 네, 결국은 빨간 공 선택해야 될 거예요. 두꺼운 두께로. 다시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노란 공으로 지금 바꿨어요? 네, 횡단으로 바꿨죠. 네, 지금 자신 없는 스트로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만은 네. 조금씩 아끼는 경향이 있어요. 서창훈 선수가 지금 빨간 공을 빗겨치기는 키스가 계속해서 좀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횡단샷이 일적구 두께가 조금 두껍게 공략이 됐죠. 네. 고민 끝에 네. 횡단샷 노란 공을 선택을 했는데 득점 나오지 않았던 서창훈 선수의 32이닝이었습니다. 노란 공도 두께만 정확하게 공략이 됐으면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배치였거든요. 네. 뱅크샷. 브러스트롤리오. 와. 참 오늘 장성훈 선수 저 공간만 있으면 다 빠져나가네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도 야, 플러스 2 시도했습니다만은 진짜 이 정도면 빨간 공 흰 공 그 사이 관통 아닌가요? 그렇죠.
참 저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지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아, 경기가 잘 안 풀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비껴치기를 이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자 비껴치기 짧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서창훈 선수가 3이닝 연속 공타거든요. 네. 따라갈 수 있을 때 바짝 따라가야 하는 장성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빨간 공을 원뱅 끝에 들어오는 공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무리한 스트로크를 하면 안 됩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내려보내야 돼요. 이게 안 걸리네요. 예. 예민한 두께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말이죠. 예. 부드럽게 회전만 다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득점 확률이 제법 있었던 공이에요. 2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나게 되는 장성원입니다. 네, 얇게 뒤로 돌려치기죠. 자 뒤돌리기. 자 이렇게 되면서 점수를 또 쌓아가고 있습니다. 득점 성공시키는 서창훈. 한 점을 추가하게 되는 서창훈 선수고요. 42대 25. 비껴치기 대회전. 자, 길게 갈 것이냐, 짧게 갈 것이냐. 아, 어허. 더블 쿠션 세고 쳤네요. 그렇네요. 투 쿠션. 네, 이 방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공 배열은 나쁘지 않아요. 하얀 공을 오른쪽으로 옆돌리기가 가장 눈에 보이죠. 예. 흰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정확하게 찾아 들어갑니다. 자 이번 옆돌리기 득점으로 두 이닝 연속 공타 끊어내기 시작하는 장성원입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이번에는 방향 좋죠. 아 코스 좋아요. 득점 차분하게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득점 장성원. 득점 이후에 공 마음에 안 들죠? 아, 조금만 수구 하얀 공이 떨어져 있었어도 끌어서 갈 수 있는데 이거 지금 키스를 이용한 그런 공인가요? 키스 내기가 쉽지가 아, 지금 장성호 선수의 선택은 아, 원뱅크 걸어치기인데 반대로 걸어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쿠션 그리고 일족구 오른쪽 면을 얇게 공략을 하고 다시 장쿠션에서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공 시도인데 정말 어려운 공이었죠. 옆돌리기 과감할 필요 있습니다. 이런 공은 비껴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비껴치기. 그러네요. 올라옵니다. 아, 깔끔하게 득점 성공시킵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비껴치기 선택이 정답이네요. 길어 돌려치기. 자 뒤돌리기 득점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연속 2득점. 장성호 선수와 더 멀어지고 있는 서창훈입니다. 서창훈 선수가 가장 최근 안동 대회에서도 32강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그때 당시 상대가 또 허진우 선수였는데 11대 40 스코어로 패배를 했고요. 요즘 허진우 선수가 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선수예요. 그렇죠. 득점. 득점 연결됩니다. 3연속 득점. 뭐 허진우 선수가 이제 이번 대회에서는 조명우를 넘지 못하고 그렇죠.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승했던 경험도 있고 네. 사실 계속해서 이 당구를 잘 치는 국내 선수들 중에서도 거론이 되고 언급이 되는 선수니까요. 네 맞습니다. 짧은 시간에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공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장점을 많이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맞아요. 예. 네. 자,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너무 얇게 공략되지 않았나요? 그렇네요. 그리고 서창호 선수가 올해 양구대회에서도 64강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창호 선수가 보통 그 국내 랭킹 지금 현재 21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런 랭킹을 참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랭킹인데 이번 경기 결과에 의해서 랭킹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10위권 안에서 랭킹을 유지를 해왔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네. 사실 장성원 선수는 올해 그래도 꽤 괜찮았거든요. 네. 양구대회는 8강에 올라갔었고 물론 뭐 김행직 상대로 47대 50으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최근 안동대회에서도 16강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니까요. 네. 항상 그 본선 무대에서 위협적으로 활동을 하는 선수가 장성훈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서창훈 선수 그리고 장성훈 선수 한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껴치기 대회전 들어가죠. 득점. 자, 이제 4강 이 준결승 무대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서창훈. 아주 얇게 뒤로 돌려치기죠. 자, 네, 지금도 방향 괜찮습니다. 뒤돌리기. 득점. 자, 석점 남겨두는 서창훈입니다. 네.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자세와 스트로크를 보여주고 있는 서창훈 선수고요. 이번에는 옆돌리기인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시도를 합니다. 자,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 돌리기 득점. 네, 득점 성공을 시킵니다. 석점 추가하면서 스코어보드를 48대 27로 바꾸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오늘 정말 이 장성원 선수의 경기력이 네. 거의 다 안 나왔으니까요. 네, 안 나온 것도 있지만은 참 경기 운도 좀 따르질 않았고요. 맞아요. 길어요. 그러네요. 길게 빠집니다. 일단 석점 추가해 놓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48점.
장성호 선수의 34이닝 공격. 강한 타격. 자, 키스 나면은 안 됩니다. 야, 이게 또 이렇게. 네. 지금 저러면은 직접 쓰리쿠션으로 득점이 되지 않으면 저런 현상이 많이 생기죠. 네. 수구의 진행은 느리고요. 타격을 줬던 일적구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키스가 빈번했던 그런 유형의 공이었습니다. 옆 돌리기 배치. 네, 짧게 시도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다음 공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득점 성공합니다. 자, 준결승 무대까지 딱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는 서창훈입니다. 아, 이번 옆돌리기 배치 아주 뭐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던 서창훈 선수고요. 자, 마지막 이 배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서창훈. 네, 노란 공을 옆돌리기 긴 쪽으로도 시도할 수 있고요. 끌어서, 아, 저건 뭐 투뱅크 시도합니다. 예. 여유가 있어요. 자, 투뱅크 샷 천천히 내려 옵니다. 네. 득점. 아, 마지막 이 배치까지 해결을 해내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첫 8강 경기 이렇게 해서 서창훈 선수가 4강에 선착을 하고요. 오늘 경기가 결승전까지 다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한 또 휴식을 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또 적용이 되네요. 자, 결국에는 최종 스코어 50-27 서창훈 선수가 장성호 선수를 꺾고 준결승 무대로 진출합니다. 네. 4강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장성호 선수 정말 잘해줬거든요. 네. 이번 8강 중요한 이 경기에서 정말 못내 아쉬운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야, 이 마지막 배치를 투뱅크로 정리를 하죠. 예. 네. 점수 차이도 꽤 많이 나고 있었고. 네. 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 마무리를 짓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일단 서창훈 선수가 준결승 무대로 올라갔는데 확실히 다득점하는 이닝에서는 거침없이 몰아치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냈던 이번 서창훈 선수의 8강전 경기였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50-27, 35이닝이 걸렸습니다. 에버리지 서창훈 선수가 1.4, 장성호 선수는 0.8이었고요. 서창훈 선수가 하이런 8점, 그리고 장성호 선수는 하이런 5점을 기록했던 오늘 8강전이었습니다.